그건 아무도 묻지 말라 그랬지. 감쪽 같이 지효와 보라가 들어와 들어와 다 들어와.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글리치의 뿌띠 홍지, 홍지호를 맡은 배우 전여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글리치에서 달꾼이 형 허보라 역을 맡은 나나입니다. 너 나 기억 안 나냐? 이제부터 외계인 모의고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대사 되게 길었는데 기억나. 아니 젊은 분 두 분이 스타일이 정반대셔. 한 분은 되게 이렇게 나는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닌지. 너무 딱 떨어지는 말. 그거 아니었나요? 한 분은 되게 구염구염 멕시코 기상이시고 한 분은 아니, 구염구염 고양이상이시고. 아 고양이상이시고 한 분 는 되게 순둥순둥 외식고기상. 아예 귀염기. 아 정말요? 와 근데 너무 어렵다. 귀염귀염 고양이상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치? 앙칼앙칼? 이 힌트 없나요? 앙칼앙칼이요? 아 귀염귀염? 아니 그러시고 어머 한 분은? 오프라인 미팅에 참석하는 지호. 지호의 28일 토요일 3시에 스케줄은 뭐였을까? 아 건축주 미팅이었는데 누구였더라? 이건가? 되게 어려운 거였는데 파주였으면 내가 기억했을 것 같아. 아 그래? 아니 이거였던 것 같아. 최종 PT 그치? 건축주 미팅. 이거였던 어려웠던. 것 같아. 3번 외계인과의 사전 근접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아, 이거 가려놨어. 이거 모자이크인데 이거 온갖 비행수? 이런 게 있었을까? 이거 있었던 것 같아. 다섯 글자가 여기 있잖아, 그치? 아 축제법 있었어. 신현석이 없었던 것 같아. 신현석? 그치, 이건 것 같아. 청년매의 인대문자 예비자 이게 나왔어. 충돌이로 상의하셔도 돼. 아, 네. 저희 너무 소근소근했죠? 안 들리시죠? 예비자 1번일까? 그러니까 집 받는 거 아닌가? 2번 가세요, 2번. 2번, 그래, 2번. 아니 이것도 이렇게 다 이렇게 블러 처리를 해놓으시면 이게 조금 어려운데. 아동 상담 있었던 것 같아. 심리 상담. 어 심리 상담? 부부 이혼 상담도 있었던 것 같아 왠지. 한번 써보자 또. 시우가 다녔던 중학교의 이름은 기억나? 안마. 자퇴했잖아 사실. 자퇴라고 쓰면 되지 않을까? 딴 거 우리 빨리 다른 거. 이거 나 뭔지 알아. 집이 사라졌어? 어. 없어졌어인가? 응. 내 집이 없어졌어. 그리고 지호의 가족수 3명. 미팅 참석자 수 우리 그러면 갤러 5명. 5명 아닌가요? 지호까지 4명. 당신은요? 아 5명. 그치. 좀 위험했죠? 좀 많이 위험했어요. 아, 잠깐만 시국에 지금 신도들 인원 이거 좀 어 알아. 하나, 어떻게 알아? 둘, 셋, 넷, 5명. 정말로? 우리 숨어있을 때 남자분 두 명이었던 것 같고 네 명이었다. 네 명이다, 네 명이다. 네 명이다. 뭐라고 하지? 잠시만요. 천. 나 천. 천 명. 그래? 천십이라고 해야 되나? 맞는 것 같아. 차 뒤에 일단 들어와, 들어와. 어, 들어와. 그렇지. 맞냐? 들어와, 들어와. 어, 두 번 반복이었나? 어, 그랬던 것 같아. 문제? 어, 이거 이렇게. 아, 이거 약간 어려운데? 아니, 경찰서에서 많이 그리셨잖아요. 아, 우선 세모. 일단 세모였어요, 이렇게. 이렇게 됐고, 그치? 응. 원이 여기가 세 개가 있었어. 이렇게 맞게 안 되는. 이게 아닌데. 이거 X쳐. 한 분은 되게 이렇게 귀염귀염 고양이 상이시고 한 분은 순둥순둥 외식호기 상이다. 오. 어. 왜요? 한 분은 되게 이렇게 귀염귀염 야옹이 상이시고 한 분은 순딩순딩 외식호기 스타일. 야옹이 뭐 스타일이라고 하는 겁니까? 아.
저희 4번이요. 4번. 정답은 3번. 아, 우리 왜 바꿨어? 바꾸지 말걸, 그치? 외계인과의 사종 근접 조우를 구분한 사람의 이름은 무엇인가? 앨런 하이넥. 정답입니다. 오! 다음 4번은? 2번이요. 신호해석. 바꾸실 기회를 한번 드릴게요. 아니, 안 바꿀 거예요. 바꿔도 돼요? 네. 두 번째를 틀리셔가지고. 그럼 바꿔볼게요. 우리한테 도움을 주실 것 같아요. 아무도 믿어선 안 돼. 바꾸지 말자. 바꾸지 마. 안 바꾸겠습니다. 정답은 2번 신호에서 그거 아무도 믿지 말라 그랬지. 둘밖에 없어 지금. 똑똑하다. 역시. 정답은 우선 2번. 잠깐만요. 이거 바꿀래요. 어 그래. 그죠. 그랬던 것 같아. 아 나 확실히 나 기억나. 얘도 0번. 뭐야 이게? 어머. 비슷했다. 아, 맞습니다. 근데 이건 정말 자신 없어. 이거는 아동 상담? 심리 상담? 부부 이혼 상담? 어떡해, 우리 너무 많이 틀린 거 아니야? 아무 모르겠다. 방향? 서. 서. 하? 아, 서하. 서하 좋아요. 감사합니다. 지효네 집으로 돌아온 시국이 지효를 보자마자 한 말을 쓰시오. 내 집이 없어졌어. 정답은 인정이 되겠습니다. 아, 진짜 정답은? 나 집이 없어졌어. 다음 질문에 총 합을 구하시오. 1012. 정답입니다. 이게 뭐라고 너무. 화정의 차디에 써있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들어와 들어와. 바꾸기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건 바꾸자. 이거 바꿀까? 응. 근데 들어와였던 것 같아. 들어와는 맞아. 들어와는 아니었던 것 같아. 다 들어와? 그냥 들어와인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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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바꾸실 거예요? 네. 바꾸지 말자. 바꾸지 말자. 바꾸지 말자. 바꾸면 될 것 같아. 진짜로? 바꾸지 말자. 바꾸지 말자. 안 바꿀래요. 지금 촉이. 언니가 촉 진짜 좋다, 그치? 무섭다. 너 말 들을걸. 그러면 이거 세모로 하면 안 될까요? 5개를 틀리셨어요. 맞아. 이미 끝났어. 오! 나 수정할 수 있어요. 왠지 이거 맞는 것 같아. 잠시만요. 이거 맞는 것 같아. 잠깐만요. 이렇게 뭐가 됐었는데. 공개해주세요. 되게 작아요. 이거 같은데요? 우리 포스터에 있는데, 티저 포스터에, 맞아요. 그죠? 언니 근데 이거 언니 솔직한 감정이야? 뭐가? 나한테 맞춰준 거야? 나 찍먹 좋아해. 그럼 그냥 가면 되겠다. 외계인은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있다. 여름 촬영 대 겨울 촬영. 하나, 둘, 셋. 여름 촬영. 예아. Yeah. 많이 맞춰주시네. 우리 나나는 추위를 굉장히 많이 탑니다. 핫팩을 막 20개씩 막 붙이고. 여름에도 수면 양말 신으실 때도 있으셨잖아요. 늘 신죠. 안 늘 신죠? 네. 나 이거 너 뭔지 알 것 같아. 하나, 둘, 셋. 긴 머리! 이거 나를 위한 질문이야? 근데 나도 긴 머리가 편해. 나도. 내 사생활을 회사에 말하고 다니는 친구. 따진다, 그냥 둔다. 하나, 네. 둘, 셋. 그냥 둔다. 오. 우리 같은 경우는 따지기보다는 그냥 그러려니 하려는 스타일인 것 같아. 맞다, 언니 바뀌었다, 그치? 아이였는데 E가 됐어요, 최근에 이거 해보니까. 나는 왠지 짧은 게 좋을 것 같네? 왜요? 아, 이거 혼잣말이었는데. 위험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증!
정통입니다. 늦었어요. 아니요, 저 정말 복층에 있고 싶었어요. 하지, 하지 않는다. 약간 오지랖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만약에 좀 심각해 보면 신고할까? 그러자. 그러자. 축구! 어머! 아. 유니콘 수는. 아, 그렇네. 다음부터 잘하자. 찾아본다. SF. 되게 성공하셨습니다. 언니. 그래. 오케이. 네, 할게요. 외계인이 보이는 지호와 외계인을 추적해온 보라가 흔적도 없이 감쪽같이 지구에서 사라져버린 지호의 남자친구를 추적한다. UFO 커뮤니티 회원들과 왜요? 나랑이 너무 느껴졌어요. 아, 저 진짜 이런 거 못해요. 아, 나 이런. 와. 언니 진짜 미안해. 나 이거 성공 못할 것 같아. 그러면은 우리 좀 천천히 천천히 해보자. 어, 그래 보자. 조금 늦게 읽으면 되잖아. 나 근데 진짜 늦게 읽긴 했어. 외계인이 보이는 지효와 외계인을 추적해온 보라가 흔적도 없이 감쪽같이 지구에서 사라져버린 지효의 남자친구를 추적한다. UFO 커뮤니티 회원들과 손에 손잡고 남자친구의 행방을 쫓아. 왜요? 내가요? 어, 그랬어. 아, 그랬어요. 외계인이 보이는 지호와 외계인을 추적해온 보라가 흔적도 없이 감쪽같이 지구에서 사라져버린 지호의 남자친구를 추적한다. UFO 커뮤니티 회원들과 손에 손잡고 남자친구의 행방을 쫓아. 쫓아. 왜? 이렇게 하는 순간 왜 나라? 정신 차릴게. 다시 한번 해보자. 아니야. 외계인이 보이는 지호와 외계. 윙크를 같이 해가지고 솔직한 사람이어가지고 넘어가지 못해요. 이게 뭐라고 약간 심장이 뛰어. 그렇지 않아?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시작. 외계인이 보이는 지효와 외계인을 추적해온 보라가 흔적도 없이 감쪽같이 지구에서 사라져버린 지효의 남자친구를 추적한다. UFO 커뮤니티 회원들과 손에 손잡고 남자친구의 행방을 쫓아. 미확인 미스터리 실체에 다가서는 4차원 그 이상의 추적극 그리치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좀 많이 봐주신 거 알아요. 네, 감사합니다. 어, 재밌다. 와! 와! 따라라라라. 따라라라. 와, 너무 예뻐. 오, 감사합니다. 진짜 이거 희귀템이잖아요. 그쵸? 희귀템 어떨까? 네. 아, 선물도 받았어. 그래? 좋아. 어, 잘 어울려, 지금. 어머, 제가 뱀띠잖아요. 아, 근데 그거 당신께서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 좀 웃긴. 어, 난 이 선글라스 좀 돼. 어, 그거 괜찮다. 그거 너무 괜찮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글리치에서 홍지호 역할을 맡은 전여빈, 허보라 역할을 맡은 나나입니다. 글리치가 다가오는 10월 7일 전 세계에 오픈을 합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릴게요. 안녕.
지금까지 글리치의 전여빈 나나였습니다. 오늘도 오늘까지 글리치의 전여빈 나나였습니다. 오늘도 넷플릭스.